우리 주변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지역에 나눔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가정을 미리 발굴해 김치를 전하는 특별한 나눔이 펼쳐졌습니다. 정은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3일 의정부 곰돌이네 찐마당 30여 명의 의정부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겨울 준비가 필요한 가정에 나눌 김장을 담습니다. 또 우리 기초 수급자들보다는 또 우리 거기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김장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 회원들이 받는 기쁨보다는 주는 기쁜 마음을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매년 김장김치 나눔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나눔을 준비했습니다. 나눔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가정을 미리 발굴하고 맞춤 나눔을 계획했습니다. 총 1,000kg의 배추로 10kg짜리 107상자의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김치를 기다리는 소규모 복지시설 직원들은 전해줄 가정의 대상자를 생각하며 김치를 받는 기쁨을 전했습니다. 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좀 어려우신 독거같거나 이런 문제들. 이번 김치는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곰돌이네 집, 위기청소년쉼터 10대지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의정부일동주민센터 등의 기관 이용자들과 지역 거주민 노부부, 뺏벌마을까지 골고루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술을 끊고 이제 정상적인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좀 맛있게 김치도 드시고 하시면서 중독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봉사단체 회원들이 사각지대를 찾는 노력이 한 가정이라도 더 따뜻한 복지 혜택 속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